우리 미는 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으로? 평상시 생활할 때 열등한 애고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틱 증상이 5살, 6살부터 있었는데 더 심해졌고 또 이제 사회성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문제 없다, 괜찮다 하시고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어디 검사를 받으러 가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하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 그걸 느껴야 돼. 그게 근원이 어디냐면 자 어렸을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 우리에게. 근데 부모님이 잘 싸웠지? 사이 안 좋았지? 그때마다 어땠냐면 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싸워서 두려운 게 아니야. 내가 이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네? 이분들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야, 무기력감. 근데 우리 아기가 보면 너무 그걸 도와주고 싶어. 그렇지? 네. 그걸 못해줘서 너무 아파.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 아픔으로 못 들어갔어.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아기가 그게 아픔으로 못 들어가. 왜냐면 아프다고 생각을 못해. 그게 내가 왜냐면 나는 아기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할 수 없다는 열등이가 뜨면 그걸 보는 이제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아픔으로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픔으로 안 들어갔어. 그걸 보는 두려움이란 걸 모르니까 두려움도 안 떨어지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를 보는 그 두려움 아기가 그걸 나라고 인정 안 해주는 그 현실을 계속 만드는 거야. 아들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잖아. 걔가 그게 떨어지는 거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집착이 올라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자꾸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소용이 없어. 아가.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증상을 계속 보이는 거야. 애기가 특히 더 심해진 건 네가 더 집착하는 거야.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성하다. 없애려고 하면 했어요. 틱을 보고 저 문제 있네 하고 없애려고 달려드는 순간 그거 더 심해지는 거야. 암도 똑같아요. 암. 내가 암 시리즈 그린 이유가 뭐야? 암을 보면 없애려고 달려들어.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 아픔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그 암과 동거할 수 있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치유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 틱을? 네. 틱이 열등하다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그 열등이를 없애고 싶잖아.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어떻게 못하는 열등이. 열등한 미. 자, 걔 떠올려봐. 엄마 아빠 막 싸우고. 나는 너무 그거 보는 게 괴로워. 엄마 아빠 불행한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불행하면 괴로워요. 왜? 엄마 아빠가 내 존재야. 아이들이 불행하면 엄마 아빠가 괴로워. 왜? 내 존재니까.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식들한테 행복한 나를 보여주는 거야. 최고의 부모야. 행복한 부모. 거기서 더 나은 거는 멋지게 사는 부모. 행복하면서. 최고의 부모예요. 근데 최악의 부모를 한 거지 엄마 아빠가. 왜냐면 애가 상처받았어. 그거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자, 그 아이가 됩니다. 자, 총 맞은 것처럼 틀어주세요. 엄마 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도와줄 수 없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내가 무능력한 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 이런 나를 인정하는 너무 것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계속 아픈 걸. 계속 아픈 걸. 봐야 할 것 같아서. 봐야 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걸 보는 걸. 엄마 아빠의 아픔을 보는 것이. 엄마 아빠의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들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그들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열등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열등이가. 너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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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를 인정하면. 이런 나를 인정하면. 영원히 아플까봐. 영원히 아플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도울 수 없는 내가. 도울 수 없는 내가. 열등한 내가. 열등한 내가. 무능한 내가. 무능한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을 보는 것이. 그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며 살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책임진다고. 책임진다고. 애쓰며. 애쓰며. 집착으로. 집착으로. 미움으로. 미움으로. 나와 남을 들들 볶으며. 나와 남을 들들 볶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나를. 열등한 나를. 미의를 인정하지 않고. 미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자 미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자 미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짜로 산 것을. 가짜로 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센 척하고. 센 척하고. 할 수 있는 척하고. 할 수 있는 척하고. 책임진다고. 책임진다고. 애쓰면서. 애쓰면서. 거짓으로 산 나를. 거짓으로 산 나를. 참회합니다. 참여합니다. 내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내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약자가 되었습니다. 약자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내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능한 내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여자입니다. 열등한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수치의 존재입니다. 무능한 수치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픈 존재입니다. 아픈 존재입니다.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들킬까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들킬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약한 미가. 약한 미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여자 미가. 열등한 여자 미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열등한 수치의 존재가. 열등한 수치의 존재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던. 행복하게 할 수 없었던. 열등한 여자가 바로 납니다. 열등한 여자가 바로 납니다. 아들의 틱장애를. 아들의 틱장애를 도와줄 수 없었던. 도와줄 수 없었던. 열등한 여자가 바로 납니다. 열등한 여자가 바로 납니다.
아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어때? 좀 편해요. 좀 편하지? 네. 그 여자를 떠올려봐. 어린 시절의 미. 엄마 아빠 싸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아이. 아프지? 네. 그 열등한 미를 다 버렸어. 수치스럽다고. 그러고서 막 센 척하면서 막 애쓰면서 살았어. 아직도 걔를 인정을 안 한 거야. 포기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앞에서 보여준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직장 고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더 심한 거야. 그 아이를 받아들여. 내 자식만큼은 열등한 존재 안 되려고, 안 되게 하려고 하지, 그치? 그냥 그 열등한 존재인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내 열등한 존재를 보여주는 그 아이를 그냥 인정해. 열등해서 아파요. 열등해서 아파요. 부족해서 아파요. 부족해서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만. 두렵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나는. 틱장애를 가진. 틱장애를 가진. 열등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열등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열등한 여자입니다. 열등한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가.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약자가. 약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날마다 아가 그 아이를 보면서 올라오는 네 마음을 가만히 봐. 집착이 올라올 거야, 계속. 바꾸려고 하는 집착, 그치? 네. 그때마다 열등의 아픔으로 들어가, 할 수 없다는 아픔으로.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그 열등한 여자를 두려움이 올라오지? 그 두려움을 느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를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근데 계속 집착 쓰잖아. 너의 집착을 보면 그게 살기거든? 살기. 그래서 그 살기 때문에 아이가 더한 거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자꾸 죽어야 돼. 죽으면 아이가 좋아져. 그리고 고치리라는 그 생각. 만 이걸 하면서도 봐. 자, 이거 느껴서 쟤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집착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집착이 두려움을 느껴주고 있는 거야. 해주시는 놈이 하는 거야. 아무 효과가 없어. 포기해. 아들을 고친다는 생각을. 더 나빠져도 영채님의 자식이고 좋아져도 영채님의 자식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딱 맡겨야 되는데 너 안 맡기잖아. 내 거라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잘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벌써 또 두려움을 느껴주는 아기들이 있어. 소용없어. 포기해버려. 있는 그대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가, 그 아이가 네 옆에 숨쉬는 게, 숨쉬고 건강한 게 있는 게 행복한 거지. 네. 그러면 된 거야. 틱장이 아니라 한쪽 눈이 멀어도 상관없어.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해주면 돼. 근데 거기다 핑계대지. 아, 나 죽으면 어떻게 다 살아. 그냥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 엄마로서 다 해준 거야. 이 아이는 잘못될 리가 없어. 집착을 쓸 때 잘못되는 거야, 아가. 자, 그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지? 오원태요. 나란 원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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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들 원태야. 엄마 아들 원태야. 엄마가. 엄마가. 너의 존재를.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틱장애가 있는. 틱장애가 있는. 열등한 존재라도. 열등한 존재라도. 많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널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다 인정해 줄게. 다 인정해 줄게. 남들이 다 수치 주고. 남들이 다 수치 주고. 열등하다고 해도. 열등하다고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틱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틱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런 너를 사랑해. 아프니까 더 사랑해. 아프니까 더 사랑해. 엄마 사랑 더 받으려고. 엄마 사랑 더 받으려고. 아픈 존재로 온 거지. 아픈 존재로 온 거지.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원태야. 원태야.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엄마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
엄마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 아프게 와줘서 고맙다. 아프게 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사랑 많이 해줄게. 엄마가 사랑 많이 해줄게. 인정해. 알겠니 아가? 그러면서 들어가야지 돼. 집착 쓰지 말고. 아. 그래도 예전보다 우리 집착이 많이 내려갔는데? 옛날에는 너의 집착은 좀 엄청났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보자. 마스크 살짝 내렸다 올려봐. 많이 부드러워졌어 아까. 살게 옆으로 이렇게 고개 돌려봐. 그렇지. 코에서도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고. 다른 거는 집착이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태는 그러니까 그 집착이 자꾸 자기 공격하는 걸로 계속 돌아가요. 그 열등이 아픔을 안 들어가니까. 열등이 못하는 열등이 공격하잖아. 너 공격하지 않으면 걔를 집착하면서 공격하잖아. 그치? 집착사기. 안 돼. 아픔으로 무조건 들어가. 할 수 없었던. 그 아픔으로 들어가기 힘들면 무조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싸울 때 네가 되면 너는 그냥 아픔이야. 그 애만 되면 그냥 아프잖아. 그치? 딱 거기로 들어가 무조건. 알아두는 아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늘 아픔 속에 있어야 돼. 늘 아픔 속에 있고 늘 두려움 속에 있고. 그래야 이렇게 모든 게 자꾸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알았지 우리에게? 네. 잘했어.